자, 네,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게 될 게임은 자, 아이 러브 파스타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건데요. 아, 네. 네. 자, 일단 뭐 들어왔는데 지금 뭐 따로 할거 없으니까 그냥 영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나 좀 하고 있읍시다. 자, 일단 이분은 어디? 네, 첫사랑이랑 깨졌으니까 싫어하겠죠? 자, 부드러운 남자인 거 보면 크림이겠네요. 네, 뭐 더 할 얘기도 없고 하니까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피자 한 판을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면 느끼한 거 좋아하신다고 그러시는 거고요. 네, 일단 뭐 얘기를 한번 해보면 네, 어디 보자. 이러면은 오히려 크림이겠죠, 이거. 네, 크림 맞네요. 네, 이게 이 게임, 파티 게임즈에서 이 게임 전에 내놓은 게임이 아무래도 그 아이 러브 커피다 보니까 좀 커피랑 되게 비교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커피를 좀 오래 한 편이기도 하고요. 자, 이거는 쓰잘데기가 없는 질문이고. 네, 일단 이거 길거리 영업이 되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전에 그냥 선택지를 골라가는 편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 지문에 맞는 그 카드를 제시하는 식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근데 이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예 오일? 아 오일? 아 아니구나. 아 크림이네요 이거. 근데 이게 길거리 영업에서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게 길거리 영업에서 제시할 수 있는 카드 숫자가 제한돼 있어가지고 이게 다 떨어지면 막 예 그 게임머니를 내가지고 뭐 네, 구매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무한정이었던 게 예. 물론 뭐 그만큼 보상도 더 좋아지긴 했지만 네 보상도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3시간마다 리셋이 되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네 그건 좀 그렇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쇼핑몰 이용하란 퀘스트였죠. 뽑기샵 3번. 자, 그 다음 아 예 최근 드래곤 히어로즈 하면서 되게 좀 파티 게임즈도 이제 그냥 예 약간 양산형 게임에 발을 들여놨다 싶은 느낌이 있었는데 참, 야 이게 여기서부터 이랬다는 느낌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뽑기가 참 네 뽑기 시스템에 그 다음에 뭐 예 그거에 따라서 능력치가 따로 부과돼서 돈을 좀 더 빨리 벌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을 좀 더 많이 볼 수 많이 봐서 재료를 더 많이 구해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네 네 뭐 뽑기 시스템이 되게 좀 네 네, 뭐 일단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따로 더 달라진 것 같은 경우는 네, 아 그리고 또 빙고도 하나 생겨났죠. 빙고, 네 길거리 영업을 예 길거리 영업 말고도 빙고도 생겨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 랜덤 배치로 한다면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자, 순서는 웬일이야. 야, 첫 번째로 예, 첫 번째로 시작됐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걸로 합시다. 자, 잠깐만. 자, 원빙고가 저기서 먼저 나왔고요. 야, 이거 지겠는데? 네, 지금 이게 안 좋게 나와가지고 상대가 지금 이거 터치뷰를 켜놔야 되나 이게? 일단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3빙고, 4빙고 졌네요. 이길 가능성도 있긴 한데 아마 그러는 건 좀 되게 희박할 것 같고 그냥 뭐야? 아 비교도 진 걸로 판정되는구나. 네, 상대 차례에 나오는 거는 자 일단 이어할 생각도 없고요. 네 그냥 뭐 넘겨봅시다. 자 그리고 또 퀘스트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받아주면 아 맞다 이거 끝났었지. 네 끝났었네요. 자 그다음 퍼즐은 이것 좀 다 받아주고요. 아 그리고 퍼즐 받을 때 이게 아 이게 퍼즐을 네 한 두 개 세 개를 봤는데 막 세상에 이게 나오는 거 아니 좀 그 너무 과한 리액션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니 무슨 아니 뭐 예 두 개 세 개 딸랑 두세 개 봤는데 그게 무슨 뭐 세상에야 시비를 보아야지 뭐 뽑기 한번 돌리고 그러는 건데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좀 불편하면서도 크게 불만은 없는 게 이게 장보기 시스템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렇게 뭐 장을 또 봐올 수 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소매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150개 해가지고 한 7시간 걸려가면서 막 다 도매로 구매하는 편인데
일단 뭐 저게 생겨가지고 내 음식을 못 만드는 일이 있어도 내 저게 좀 현실적이긴 하죠. 그리고 또 앉아있는 손님들과 따로 더 상호작용을 할수 있게 된 게. 자, 또 와인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예, 저는 이게 조건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자, 상의가 빨간색이니까 이걸로 한번 찍어 볼게요. 네, 스파클링 와인을 뭐 드시고 싶었다네요. 자, 1400원 벌었습니다. 아, 야, 빙고 말고. 네, 빙고는 됐고. 그냥 길거리 영업이나 할게요. 아, 자. 피자 한 판을 혼자 다 드실 수 있다면, 네, 크림이 제격이겠죠. 자, 화끈하면 토마토. 네, 다 알려줘 놓고. 야, 진짜 다 알려줘, 네, 다 알려줘놓고 칭찬하는 거 봐. 참, 네. 자, 일단 소스, 어떤 소스를 즐겨달라고 하면은 어린이 입맛? 토마토인가 이러면? 이러면 토마토였나? 패스 한번 해볼게요. 아, 토마토 맞네요, 이게. 자, 일단 와인 하나 얻었고요. 아, 야, 야, 별세개다 주다가 이번에. 네, 별세 개만 주다가 이번에 또 처음으로 저거 하나 나왔네요. 이러면 오일입니다. 자, 오일 파스타 한번 나왔고요. 네, 토마토 얘기 나왔으면 아마 토마토 아닐 거고. 네, 아이씨. 야, 안 알려드림? 이러면 뭐였대? 오일인가? 이러면은? 찍어, 그냥. 오일. 오, 맞네요. 자. 네, 이게 크림 나올 때는 못 봤던 리액션이라서 오일로 찍었는데 이게 맞네요. 자, 그럼 이거 하나 더 찍어주고요. 자, 계산 한번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 그리고 또 그런 거 말고도 좀 다양한 게 하나씩 추가가 되긴 돼가지고, 네. 토마토가 몸에 좋기는, 이거 토마토예요, 이거? 느끼해 보이세요? 이러면은 크림 아닌 오일인가? 아, 네. 지문이 하나가 더 나와야 되니까 일단 이건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아, 그냥 크림 먹어, 그냥. 아, 오일이고요. 자, 이분은 크림인 것 같죠? 아무래도 토마토 얘기가 나왔던 거 보면. 네, 크림 맞네요. 그러면 패스하고. 자, 야, 그리고 이거 원래 스쿠터 탈때 헬멧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거? 자, 오일. 그래, 먹을수록 매력이 있는 오일. 네, 바로 한번 들여보고. 피자 한 판이면 크림이죠. 예, 자, 패스합시다. 아, 그리고 또 이전에 없던 게 추가가 된게 마켓타운이었나? 아무튼 그런 거 하나 추가가 됐었고, 그리고 또, 아, 네, 젤런, 그 친구한테 가게를 맡겨가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하나 나왔죠. 네. 이게 오일이었나요, 이게? 자, 오일, 예, 오일 맞네요. 네, 그럼 이제 토마토가 두 개가 나와줘야, 예, 나와줘야지 클리어가 잘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 그리고 지금 뭐 없나? 예, 와인이 되게 그 게임을 하면서 장만 봐도 와인이 되게 많이 쌓여가지고. 와인이 되게 쌓여가지고 이거 와인을 마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네, 분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잘 없더라고요. 자, 그 다음 저거는 오일이, 네, 방금 전 거는 오일이었을 것 같고요. 자, 편식 안 한다고 합니다. 편식을 안 하면은 오일이구나. 아, 지금 토마토가 나와줘야 되는데 토마토가 안 나와. 예, 그렇게 되네요. 아, 야, 굳이 골라야 돼요? 아이, 사람이 물어봐주면 대답 좀 성의 있게 하지. 자, 우유면 크림 아닙니다. 네, 오일이네. 예, 오일이네요, 오일. 아, 근데 갑자기 크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제가 그거. 자, 연하면 맛없고, 진하면 퍽퍽하다고 하고요. 토마토인가? 크림이구나. 아, 생각해보니까 남자라서 그, 싫어하는, 네, 남자라서 싫어하는 거는 크림밖에 없겠네요.
일단 뭐 크림 얘기 한번 계속 한번 해보면, 네, 제가 그 우유를 되게 못 마셔요, 이게. 근데 특히 막 크림 같은 거 올려가지고 뭐슈 같은 거 먹으면은, 야, 바로 폭풍설사가 나와가지고, 와, 진짜 먹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자, 일단은 그거, 네, 밥 먹으신 분들 죄송합니다. 자, 입맛 없을 때 최고라는데, 토마토에 걸까? 크림이군요. 그리고 이게 그 정해져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예, 하고 싶어도 그냥 또, 게임머니를 안 쓰면은 진짜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자, 엉엉거리지 말고 힌트를 줘요, 힌트를. 네. 자, 컬처 쇼크 하지 말고 힌트! 좀더 제대로 된 거. 자. 네, 제대로 된게안 나오네요. 크림이겠네요, 그러면. 네, 아마 크림일 것 같고.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토마토가 안 나오지? 이게 확률이 되게 이상한 거 아닌가요? 어중간한 맛을 싫어하고. 크림 소스, 그래, 토마토. 그래, 토마토. 좋아. 네. 야, 토마토 드디어 한명 나왔네. 와. 어린이 입맛이면은 토마토. 네, 오케이. 자, 특별상 아마 C등급 나올 겁니다. 예언 한번 해볼게요. 자, 예언 아마 이거 성공했을 거예요. 이게 여자 요리사 복장은 C등급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맞네요. 네, 예언 한번 성공했고요. 아, 그리고 또돈 버는 거는 수월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일상빨 때문에 팁을 좀 많이 받는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네, 커피는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걸 안 샀구나. 그래, 뭔가 이거였을 것 같아. 그래, 이거 한번 줘봅시다. 자, 과연. 자, 화이트였고요. 네. 저거 아니었네요. 그리고 생크림 이제 두번더 만들 수 있네요, 두 번. 아, 그 다음 저것도 치즈도 한번 나중에 한번 사야 될것 같습니다. 아, 할거 많네요. 이게 지금. 네, 그리고 또 좋은 게 초반부에만 그런 거긴 하지만, 네, 외부 장식이 아니고 리모델링 쪽에 들어가서 상점 확장에 들어가 보면, 네, 초반부에만 그런 거긴 하지만, 초반부 그거, 네, 초반부 확장이 그 꾸미기 제한이 없어가지고 그건 되게 좋더라고요. 막 쓰잘데기 없이 돈 쓰고 그럴 일 없고 그래가지고. 네, 근데 후반부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 가면은 뭐 가게 안에다가 진짜 의자랑 식탁, 테이블 이런 거다 빼놓고 그 다음에 조경으로만 도배를 해가지고 올린 다음 다시 재배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개인적으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인테리어를 되게 그 심플하고 깔끔하고 딱그 되게 있을 것만 있고 그냥 장식물은 좀 찔끔 있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네, 지금 어디 보자. 그거, 네, 테마 쪽에 들어가 보면은 되게 좀뭐 조경이 많고 막 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 근데 그런 거는 제 취향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하기 또 싫더라고요. 근데 또, 네,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지붕이랑 보트는 이거 다 현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아니구나. 예, 기와 지붕은 8원, 저거 8대 주는 대신에 얼마야 이게? 한 40만원인가? 저 가격에 한번 얹을 수 있네요. 네. 자, 그 다음 팁 한번 더 먹어주고. 아. 오우, 예, 와인 좋죠, 와인. 자, 그래서 이 손님은 과연 무슨 와인을 좋아할 거냐, 이게 문제인데, 뭔가 삘이 레드였던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 오케이, 맞네요, 야. 이게 가뭄에 콩나듯이 삘이 맞을 때가 있는데, 야, 그럴 땐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 와인 3개가 왔습니다. 자, 버섯 크림 파스타 판매 시작하는 거랑, 그 다음 화이트 와인 3개를 구매하는 게 있는데, 크림 파스타가 그 생크림 필요하지 않나? 예, 생크림 들어가네요. 아, 그 다음 우유도 하나 사야 되겠네요, 지금. 아니, 뭐가 맨날 부족해, 이거. 네, 진작에 이런 식으로, 예, 초반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재료를 좀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저걸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아, 진짜. 에, 네. 뭐, 아무튼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와인 셀러 지금 꽉차 있고요. 네.
네, 그럼 그냥 적당히 좀 판매합시다. 네, 이거 뭐, 한 5개 해가지고, 전부 다 실패하면 개당 400원 해가지고 2,000원이고, 개당 400원씩 2,000원이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되니까, 네, 그냥 이거는, 네, 그냥 별 하나짜리는 그냥 대충 한번 팔아서, 그냥 공간이나 좀, 공간만 좀 만들어 놓을게요. 아. 아, 낚시도 돼, 이게? 아, 게임에 낚시도 있어요, 이거? 아, 예. 뭐, 배가 갑자기 이상한데 떠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아, 이거는 좀, 네, 평소에는 그냥 매장만 관리하고 그냥 나가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아, 낚시가 있네요? 적어가지고 뭐, 여기서 그냥 캐시, 돈 따발이라도 낚아올리나? 막 캐시 같은 거 낚아올리고, 뭐, 골드도 낚아올리고. 네. 아, 그 다음 이분은 머리색 보고 한번 결정해 보겠습니다. 자, 레드 와인 한번 드려볼게요. 오케이, 맞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영업할 것도 12번 다 했고, 그 다음에 말할 것도 다 말한 것 같으니까, 자, 여기서 한번 영상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원두, 예, 커피에서 원두 부족한 거랑 여기서 파스타 부족한 건 똑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될 만한 게, 이게 막, 네, 친구 가게 소셜 샵에서 네, 관리하는 거에서 막 파스타 같은 보상을 받으면은 또 네, 남아 돌고 그다음에 정작 이걸 네, 정작 그렇게 돼서 안 만들면 또 적어지고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아, 밸런스 맞춘 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보통 파스타 집에서는 거의 파스타를 사서 쓰지 않나요? 이게 파스타 면이 건조까지 해야 되는 거라 가지고 거의 다 사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네, 저게 무슨 뭐 메밀국수도 아니고 저걸 뽑아서 쓰는 거는 좀 네, 아무튼 뭐 예, 근데 뭐 게임이니까 큰 상관없죠. 자. 네,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영상이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칠게요.